그래서 유영만 교수님을 제가 살고 있는 저 무일산에 강사님을 초대해서 원광대학교도 둘러보고 같이 강연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. 제가 유영만 교수님 하신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겁니다. 모든 부분에 능통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과 뭐 할 수 있다고요? 소통할 수 있다. 저는 인치피 토크는요, 소통의 장입니다.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, 모든 부분 능통할 수는 없어요. 다만 이 소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,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의 전격 공개를 하는 겁니다. 자, 드리대학교 3월, 2월달 우리가 모집을 해서 MT를 다녀왔습니다. 어떠세요?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? 다 직장인들이에요. 최고의 아름다운 이뜨는 리조트에서 여기 최수정 매니저님이 계시네요. 예. 그래서 제가 50명의 그 드리대학교 2기가 들어왔는데요.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50명이 정말 맛이 다르고 색깔이 더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단언컨대 드리대학교는 가장 완벽한 대학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네. 여러분도 이미 드리대학교에 입학하신 겁니다. 이 자리, 여기 온 순간부터. 자, 제가 이제